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 이가 시려요. 이가 시릴 때가 있죠. 보통 이런 표현 참 어렵습니다. 이, 시려요. 이 시려요가 영단어로 뭘까? 많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딱 시려요라는 말이 영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는 민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영어식 사고로 공부하면 되죠. I have sensitive teeth. 이러면 되죠. 다시 한번 I have sensitive teeth. T-E-E-T-H는 T-O-O-T-H라는 이의 복수형이죠. 여러분, 이가 시릴 때 한 개만 시리지는 않죠, 보통. 그래서 I have sensitive teeth. 이렇게 복수형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찬물 때문에 이가 시려요. 그러면 앞부분은 똑같아요. I have sensitive teeth to cold water. 이때 전치사 to를 쓰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이어갈 때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리는 데가 전치사예요. 어떻게 이어갈까? to를 씁니다. sensitive는 전치사 to와 한 덩어리로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I have sensitive teeth to cold water. I have sensitive teeth to cold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가 아픈 거죠. 이가 시린 것도 이가 아픈 거기 때문에 I have aching teeth. A-C-H-I-N-G. ache의 ing형을 써서 I have aching teeth. 이번 표현, 이가 시려요. I have sensitive teeth. I have sensitive teeth. 찬물 때문에 이가 시려요 하면 sensitive 뒤에 to를 붙여서 I have sensitive teeth. to cold water. 이렇게 만드십시오. 이번 표현 다시 볼까요? I have sensitive teeth. I have sensitive teeth. 지금까지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입니다. 입안이 얼얼해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My mouth is numb. My mouth is numb. 한 번 더 할까요? My mouth is numb. numb. 이러면은 이게 무슨 단어지? 고민하는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아야 listening이죠. N-U-M-B. 이 B가 발음이 안 됩니다. 영어에서 묵음을 이 silent라는 말을 써서 말을 만들어 보죠. 이 silent sound. 바로 numb에서 b는 묵음으로 silent sound가 됩니다. My mouth is num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매워서 너무 매워서 입안이 얼얼해요. 이런 말을 쓸 때 그때도 너무 길게 쓰지 않고요. 간단히 말하면 My mouth is burning. My mouth is burning. B-U-R-N-I-N-G. My mouth is burn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문장을 하나 정도 더 해보도록 하죠. 이 numb이란 단어를 배웠는데요. 매운 라면을 먹은 후 내 입은 얼얼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죠. 오늘 문장 중에 제일 기네요. 매운 라면을 먹은 후 내 입은 얼얼하게 느낀다. 우선 나는 얼얼하게 느낀다. 이걸 써야겠죠. 그래서 I feel numb. I feel numb. 이걸 먼저 쓰고요. 내 입에서 in my mouth. 그 다음에 쓰고요. 매운 라면을 먹은 후 after eating spicy ramen. After eating spicy ramen. 이렇게 하면 되죠. 쭉 이어볼까요? I feel numb in my mouth after eating spicy ramen.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I feel numb in my mouth after eating spicy ramen. I feel numb in my mouth after eating spicy ramen.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죠. 우리 silent letter, silent letter, 이 저 silent sound에서 묵음을 좀 봤는데요. numb과 함께 여러분 우리 엄지손가락을 탁 보통 최고야 할 때 내밀잖아요. 그 단어 어떻게 쓰죠? thumb, thumb. 이것도 silent letter, 바로 그런 묵음이 되겠습니다. thumb. 오늘의 표현, 내 입안이 얼얼해요. My mouth is numb. 스펠링도 기억하시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mouth is numb. My mouth is numb. 지금까지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입니다. 이번에 배울 표현은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입니다. 이 표현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정리하면서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았어요는 영어로 I've got goosebumps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I've got goosebumps. 우리 식으로 하면 닭살 돋았어요인데요. 이 영어에서는 거위살 돋았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I've got goosebumps. Goose는 G-O-O-S-E 그리고 bumps, B-U-M-P-S는 꼭 복수를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닭살 같은 거 이렇게 털을 뽑아보면 점들이 여러 개 있죠. 튀어나온 부분이. 그래서 복수입니다. 한 개가 아니죠. 그래서 I've got goosebumps. 이 복수형을 쓰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좀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볼까요? 추울 때 나는 닭살이 돋았다. 추울 때 나는 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러면 I got goosebumps when it's cold. I got goosebumps when it's cold.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움과 관련해서 이게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추울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를 무척 그 소름 돋게 한다. 그 소리가 끽 하고 이제 뭐 무섭게 나는데 그 소리가 나를 소름 돋게 만든다. 그런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That sound gives me goosebumps. That sound gives me goosebumps.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That sound gives me goosebumps. 이 오늘 bumps, B-U-M-P-S, 복수로 쓰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 단어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creeps, C-R-E-E-P-S. 여기도 이제 S가 붙는데요. 이게 바로 소름 돋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나를 소름 돋게 해 할 때 It gives me the creep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t gives me the creeps. 이번 표현 기억나시죠? 소름 돋았어. I've got goosebumps. 같이 해볼까요? I've got goosebumps. 복수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I've got goosebumps. 지금까지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의 김대균이었습니다.